제7회 직집의 전국 볼링 대회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8팀이 진출한 결승전에서 우승은 청주 럭키 레전드 팀이 차지했습니다. 2위와 3위는 각각 에이스 팀과 크리스탈 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럭키 레전드 팀은 지난 대회 1회부터 7회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정을 과시하며 도전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볼링 대회 1등 하셨는데 우승 소감은? 네,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1회부터 7회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1등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면 언젠가는 1등 할 거라고 꼭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팀만의 우승 비결은 뭐다? 아무래도 이제 팀워크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 친구들이니까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오늘 1등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볼링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우며 승부를 떠나 함께하는 즐거움도 만끽했습니다. 충청이보가 주최하고 청주시 볼링연합회와 볼링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5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주말 동안 총 5일간 모두 198개의 팀이 출전했습니다. 충청이보TV 서은솔입니다.